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서부입니다. 이퀄 띠리리. 네, 오늘은 카본핀 선택할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WK 카본핀 핀 종류들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이쁘다고요. 파인블루의 김한희 강사님께 스폰을 받아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다이빙을 시작했을 때 가장 가지고 싶었던 장비 1순위 슈트였습니다. 일단 저한테 맞는 맞춤 슈트, 그 다음이 이제 카본핀. 카본핀을 산다는 건 일단 실력도 좀 돼야 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니까 되게 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3순위가 저는 V였습니다. V. 결국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면서 이렇게 또 WK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슈트를 많이 가지게 된 남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자, 일단 카본 하면은 카본의 직조의 느낌, 이런 게 사실 그 남자들의 감성을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 날렵하고 가벼워 보이고 왠지 뭔가 테크니컬적으로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카본핀을 선호하게 되는 어떤 요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카본핀을 선택할 때 실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은 푸포켓과 자기 발의 호환성입니다. 핀을 선택할 때는 푸포켓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자기 발에 맞지 않으면 다리에 지가 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커서 헐겁다거나 발이 까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분명히 선택하시기 전에 본인이 착용하실 푸포켓을 신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블레이드 성능과 무관하게 그 핀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양옆이 되게 딱딱하게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게 이렇게 높아가지고 신발 형태처럼 고무신처럼 되어 있는데 신기가 되게 불편한 것들도 있고요. 이 더듬이 같이 생긴 것, 이 사이드 레일, 이게 엄청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딱딱한 게 좋으신 분은 딱딱한 걸 선택하셔야 되고, 부드러운 게 좋은 건 부드러운 부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카본 블레이드의 탄성입니다. 그리고 강도. 강도와 탄성은 좀 다른 의미인데, 탄성은 내가 들인 힘에 대해서 반발력으로 생기는 돌아오는 힘입니다. 휘면 이 정도까지 휩니다. 그리고 놓으면 이렇게 반발력이 생기죠. 에너지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다가 잡은 손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탄성이 약하면 이 복귀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탄성이라는 거는 카본 블레이드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들이는 힘도 강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핀이었으면 좋겠는데 탄성도 강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한 70kg 이하는 소프트를 쓰시면 돼요. 내가 70kg 이상이다 하면은 미디움 소프트를 쓰시면 돼요. 미디움이나 하드의 블레이드는 대부분 통칭적으로 봤을 때 되게 강한 경우가 많고, 내 발목이라든지 내 허벅지 근육 또는 종아리 근육보다 핀이 더 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핀한테 내 몸이 지는 겁니다. 다른 주변의 근육들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닝이 안 이뻐지게 돼요. 자, 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더 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더 빠른 어떤 힘 전달을 위해서 스피어 피싱이라든지 또는 뭐 조류를 역조류를 타고 다이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되게 강한 핀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두꺼운 카본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프리다이버 분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소프트 또는 미디움 소프트 중에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을 선택하실 때 실패 없는 선택을 하시기 위한 세 번째,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잘 선택해라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만 보고 사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이 끌려서 사시는 경우가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70-80% 이상일 것 같아요.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디자인만 보고 사지는 마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카본핀을 실패 없이 구매하는 네 번째는 바로 카본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구매하라입니다. 꼭 굳이 카본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카본핀을 안 사는 게 실패를 안 하는 거이기도 하죠. 정말 신고 싶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장점은 가벼워요. 탄성이 좋아요. 또 어떤 게 있죠? 장점? 네, 간지가 납니다. 간지가 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카본핀을 사용하셨으면 하는 분들은 이래요. 1시간 이상 다이빙을 한다, 깊은 수심을 다이빙한다, 다이나믹을 장거리로 한다, 사진을 찍으시는데 조금 수심을 깊은 수심 10m 이상을 내려가서 다이빙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본핀을 추천드립니다. 오랜 시간 착용을 하고 있어도 자기한테 맞다면 다리의 피로도가 훨씬 적다, 무게감도 적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력이 좋다, 이런 부분들. 그 모든 스포츠에서도 그렇지만 카본이 각광을 받는 이유죠. 단점은 비쌉니다. 실패 없는 카본핀을 선택하기 위한
다섯 번째 꿀팁은 AS입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는 핀을 구매를 하시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비용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수리를 보냈는데 뭐 한 달, 두 달 세컨 핀을 또 사야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렌탈 핀을 신는다거나 AS가 되는 브랜드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뭐 저희 WK 같은 경우에도 WK 딜러님들은 거의 대부분 코르자 풋포켓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다 들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신어보고 이거 가볍네, 부드럽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부의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싸야 됩니다. 카본으로 핀을 만들었을 때는 저렴한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원단을 어떤 걸 쓰고 어떤 기술을 쓰고 해도 결국에는 비슷한 성능이에요. 사람이 알아보기엔 되게 어려울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왜? 이뻐야 내가 자주 착용을 할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다이빙의 스타일, 종류와 용도가 맞아야 한다. 그 다음은 무게감입니다. 자, 무게감은 대부분 카본은 블레이드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저희 WK 풋포켓이랑 다른 풋포켓이랑 비교해보면 저희는 이제 되게 가볍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 실패 없는 구매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AS라고 생각했어요. 카본이 부러지면 AS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출시하려고 하는 가격은 89만원 정도예요. 뭐 이렇게 잘못해서 밟고 일어서서 부러졌어요. 이건 수리가 안 됩니다. 사실 왜냐면 얘를 수리하려면 이 부분을 뭐 더 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블레이드를 교체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업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카본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체해 줄 수 있는 AS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핀 풋포켓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거보다 앞에 한 6개의 비긴 버전이 더 있습니다. 그 앞에 버전 출시 안 된. 근데 이걸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는 출시를 했어요. 상당히 인기를 얻었고 한 500세트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완된 게 이 버전인데 이건 센트럴 락킹 타입이고 얘는 사이드로 딱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사이드로 옵니다. 발등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풋포켓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형태로 좀 난해한 디자인들 이런 걸 막 이제 시도해보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 비치 삭스 같은 거 신고 바로 이렇게 비치에서 쫙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샘플 만드는데 뭐 돈 엄청 많이 썼죠. 이제 이런 형태로 또 진화했습니다. 태권도화처럼 좀 보이지 않나요? 태권도화 프리다이버의 느낌.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프리다이버는 어떤 핀의 외형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출시한 이 코르자 풋포켓 같은 경우에는 합성 실리콘입니다. 실리콘과 다른 재질들이 합성이 되어 있는데 스포티한 감으로 이렇게 착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좀 뽑았었고요. 검정색도 나오고요. 룸이라고 해요.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인데 그쪽이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쪼핏한 형태. 스피드 열차 있잖아요. 뭐 KTX, 뭐 떼제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 스피드하게 이렇게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핀이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름도 R1 스피드로 정했어요. 이 구조는 다층 구조로 돼 있어서 여러 개의 부속들을 동시에 붙이게 돼 있어요. 핀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물살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풋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서 신으면 이렇게 좋으시면 발등을 누르는 그 구조는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각도가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피닝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앵글이 생겨서 피닝 폭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이빙 활동을 하실 때 훨씬 더 다리에 또는 체력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되게 다양하게 디자인을 뽑았고 여러분들이 커스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나는 발등이 좀 특이하다 또 발볼이 뭐 너무 넓다 하시는 분들은 맞춤으로 풋포켓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맞춤 풋포켓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착용감이 편안한 핀을 또 신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WK 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WK 대리점이나 강사님들이나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곳에 문의하시거나 또 직접적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톡에 WK라고 검색하시고 그 저희 로고 문의 남기시면 적절하게 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강사님 또는 딜러 플러스톡에다가 문의를 남기시면 스페셜한 가격으로 아주 소량만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캡처하셔가지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퀄 띠리릭.